태극 썰매 꿈을 타고 굴 쿨 쿨 쿨 러닝. 우리는 낯선 이방인, 하지만 기죽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바로 여기 그토록 열망하던 우리의 꿈이 있다. 때론 가슴을 쓸어내리는 순간과 마주하고 정신 좀 바짝 차리라고. 때론 희망의 벅찬 날도 만날 것이다. 하면 돼. 어? 하면 된다고. 하려고는 마음이 있어야 돼. 태극 썰매의 생애 첫 도전. 자, 이제 봅슬레이를 탈 시간. 뜨겁고도 차가운 1500m 얼음 위 꿈의 질주가 시작된다. 독일 남동부의 작은 도시 알텐베르크. 2008 봅슬레이 세계 선수권에 세계 각국 선수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그 속에 사상 최초로 출전한 팀이 있었으니 바로 대한민국 봅슬레이 대표팀. 선수들만큼이나 이 로켓 모양의 봅슬레이부터 낯설다. 강철제 썰매를 타고 1500m에 달하는 얼음 트랙을 질주하는 봅슬레이. 15개 이상의 험난한 코스, 최고 시속 150km, 동학의 스포츠 통틀어 가장 빠르다. 스릴 만점의 질주에 돌발 사고는 비일비재. 그야말로 얼음판 위에 포뮬러 원. 봅슬레이 강국은 유럽과 북미. 아시아에서는 일본만이 유일하게 올림픽에 출전. 우리와는 거리가 먼 종목이다. 그런데 지난 1월. 우리나라 봅슬레이가 사상 최초로 국제대회에서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린 2008 아메리칸컵 2차 대회에서 우리 대표팀이 이를 내고야 말았다. 한번 여기서 해보자. 야, 죽더라도 얼음판에서 뒤집어지더라도 얼음판에 뒤집어져서 뭐 아프면 얼마 아프고 죽게 하겠냐. 그런 각오를 해보자. 죽을 힘에 다 밀었죠 그때는. 봐, 뭐 다시 오지 않는 기회니까. 그런데 뜻밖의 그런 성과, 그런 기록, 그런 성과를 내니까 뭐 이렇게 막 환호성을 이렇게 냈어야 되는데. 환호성보다도 초를 보고 이게 우리가 탄 초인가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15년 전 미국 팀이 쓰던 2인승 봅슬레이, 2002 동계 올림픽 홍보용 4인승 봅슬레이를 각각 $500에 빌려 탔다. 그 아주 청소를 깨끗이 했습니다. 뭐 별의별 게 다 들어 휴지통처럼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이, 무슨 뭐 그 음료수 마시고 캔 뭐 병 등등. 먼지도 수북이 쌓여 있었고. 영화 쿨러닝, 눈이 없는 자메이카에서 결성된 봅슬레이 팀이 88년 동계올림픽에 봅슬레이를 빌려 출전한 실제 이야기. 경기 도중 봅슬레이가 뒤집어졌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승선까지 들어온 자메이카 선수들은 전 세계를 감동시켰다. 자메이카 선수들처럼 정식 트랙은 물론 봅슬레이조차 없는 한국 선수들의 동메달 획득은 말 그대로 한국판 쿨러닝. 첫 메달이죠. 네, 자세히 보시면 여기 기스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기뻐가지고 깨물었었어요. 네. 기분 때 서로 막 분쾌 안았죠. 장례 아나운서도 한국에서 메달 땄다고 다시 한번 끝나고도 박수를 한번 더 쳐주 달라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선수들도 다 신기하고 그때 기분 굉장히 좋았죠.
일본 봅슬레이 선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시합 끝나고 나니까 빅뉴스다고 일본에서는. 열악한 조건에서도 기적을 이룬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당시 감동의 드라마를 이끈 주인공은 대한민국 봅슬레이 대표팀의 선수이자 감독 강광배. 1500m가량의 코스를 100% 머리에 입력한 채 경기를 리드해야 하는 파일럿. 그는 대학 시절 무릎 십자인대가 끊기는 부상을 입기 전까지 알파인 스키 선수였다. 강광배 선수입니다. 사실 스키에서 이 법슬레이로 전환한 지 이제 이때부터 사나이 강광배의 오뚜기 인생이 시작된다. 연습할 만한 마땅한 장소도 없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썰매 종목 루지. 입문 3년 만인 98년 동계올림픽 국가대표로 생애 첫 올림픽에 출전했다. 강배 들었습니다. 이듬해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떠난 그는 썰매 종목 중에 하나인 스켈레톤에 매료되어 새로운 도전에 뛰어든다. 입문 즉시 오스트리아 스켈레톤 클럽의 주목을 받은 한국 청년.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않는 한국 대신 오스트리아 대표로 활동한 2년 동안 대학 선수권 대회 1위에 입상. 오스트리아 이태리 선수권 대회에서 또다시 1위를 거머쥐며 올림픽 유망주로 떠올랐다. 하지만 2002년, 2006년 동계올림픽에서는 당당히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했다. 그럼 이쯤에서 강 감독과 한 배를 탄 5명의 선수들을 만나보자. 먼저 이번 세계선수권 대회에 스켈레톤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된 조인호 선수. 한때 90kg에 육박한 보디빌더였던 그는 2004년 20kg을 감량, 스켈레톤으로 전향했다. 지난 1월 아메리카컵에 긴급 투입되어 동메달 획득에 일조했다. 다음은 대표팀에서 스켈레톤과 봅슬레이를 병행하는 김정수 선수. 대학 때까지 역도를 하다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다. 그렇죠. 운동선수는 뭐 누구나 다 올림픽의 꿈, 내가 역도를 못한 그런 뭐 희망, 뭐 그런 것들을 이걸로써 봅슬레이로서 부딪히고 아픈데도 오면은 쾌감. 이게 야 타본 사람만이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7대1의 경쟁을 뚫고 뽑힌 막내 이진희 선수. 최대한 빠르고 강하게 봅슬레이를 밀어야 하는 푸셔다. 일반인들 보면 굉장히 무섭죠. 저도 처음 탈 때는 무섭죠. 이게 속도도 빠르고 사고 나면 크게 다치니까. 근데 이제는 많이 타보고 했으니까 이제 긴장은 하되 겁은 먹지 말라 그냥 막 깡스 밀어버리는 거죠. 강 감독이 눈여겨보고 있는 차세대 파일럿. 감독님이 이렇게 그냥 하시는 얘기가 어느 경기장을 갈 때마다 코스를 잘 익혀두라고. 항상 코스를 머릿속에 다 그려요. 이렇게 걸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흔들리는 이 코스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을 다 외우는 거죠. 그리고 뭐 누가 코스 설명해 주는 거 있으면 같이 그냥 옆에 가서 이렇게 들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사이 맏형인 김세인. 취재팀이 그를 처음 만난 건 지난 1월 부산의 한 육상 트랙 위. 잘 나가는 현역 장대 높이뛰기 선수인 그는 봅슬레이 대표팀의 브레이크맨. 일단 장대 높이뛰기도 스피드가 좋아야 됩니다. 스피드와 마지막에 도약력, 이제 장대를 휘면서 테크닉, 기술이 이제 기술을 요하는 종목인데 이제 봅슬레이도 뭐 마찬가지로 빠른 스피드에 마지막에 봅슬레이를 밀면서 도약을 하면서 타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대표팀에 합류한 김동 선수는 190cm에 0.1톤의 거구로 대표팀의 비밀병기.
전국 랭킹 2위인 원반 던지기 선수인 그는 고향 선배 김세인에게 봅슬레이를 권유받았다. 아유 무슨 봅슬레이요. 에 아니잖아요. 막 이러면서 저도 이제 가기 전까지는 안 믿고 있다가. 하지만 지난해 말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난생 처음 봅슬레이를 경험한 후론 봅슬레이만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었다. 남자니까 저 스피드를 즐기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피드 딱 하는 거 보면은 정말로 크라이슬 들어갈 때 정말 짜릿함, 에코 나왔을 때 짜릿함, 그리고 이번에 알텐베르크 처음 와서 크러쉬 돼서 이제 그 짜릿함도 있었어요. 공포에 대한. 스키부터 원반 던지기까지 외인 구단이 따로 없다. 쿨러닝의 주인공 자메이카 팀도 육상 선수 출신. 실제로 육상뿐 아니라 럭비 선수들도 봅슬레이에 적지 않게 도전한다. 제가 했던 육상이 하체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봅슬레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출발할 때 진짜 빠르고 힘차게 봅슬레이를 밀어야 하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요. 비인기 종목인 탓에 강 감독은 가진 회유와 설득으로 인맥까지 동원 지금의 선수들을 끌어모아야 했다. 발로 뛴 결과였다. 첫 세계 선수권 출전임에도 강 감독을 알아보는 이들이 많다. 수년간 스켈레톤 선수 생활과 유학 생활 동안 알게 된 지인들. 이번 대회 대표팀 코치로 나선 한스도 그중 한 명. 썰매 종목 강국 스위스 대표팀 코치를 지낸 그는 대회 업무부터 기술적인 부분까지 조언해주고 있다. 또 한 명의 외국인 스텝 마리오가 대표팀에 합류했다. 오스트리아 스켈레톤 대표였던 그는 이번 대회 스켈레톤에 도전하는 조이노 선수 코치로 나섰다. 봅슬레이는 곧 팀워크이다. 수년간 호흡을 맞춘 선수들은 봅슬레이 안에서 한 몸이 된다. 결성된 지 겨우 열흘밖에 안 된 대표팀의 팀워크는 과연? 아, 아직 갈 길이 먼 건가? 종이 오고 나오고 무게만 해도 몇 킬로야 지금. 역시 연습만 한 것이 없다. 한밤중 봅슬레이 제조업체를 찾은 대표팀. 3년 전 중고로 구입한 강원도청 소유의 봅슬레이를 다시 차에 실었다. 이건 이제 부서진 건데 서비스 맡기려고 한 겁니다. 근데 고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제가 다시 가져갑니다. 저희가 빌린 건 저 4인승 빌린 거고. 2인승 정식 훈련이 시작되고 대표팀은 우크라이나 팀이 수리 맡긴 봅슬레이를 2,000유로에 빌려서 출전했다. 최고 1억에 달하는 봅슬레이들 틈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최고급 봅슬레이를 태운 전용 차량들도 예사롭지 않다. 화려한 차량과 봅슬레이 외장은 물주인 스폰서 업체들의 광고판. 피아트, 시보레, 아우디, 스바르, 포드까지 동계 포뮬러1답게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들이 후원사다. 이번에 나스카의 도움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봅슬레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제공한 기술력을 결합해서 정말 최고의 봅슬레이를 만들었거든요. It's easy for you. You have Daewoo, you have Hyundai, you have Kia, you have Samsung. And me. You see, hello Kala. No sponsor. Hello, it's Korea. 강팀에 있어 스폰서는 필수 조건. 신발부터 자켓, 무전기, 봅슬레이, 헬멧, 유니폼까지 죄다. 이야, 진짜 부럽다.
선수들의 유니폼도 하나의 광고판. 영국팀 확실하게 홍보해 주시고 개인적인 스폰서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선수들도 있다. 아, 당신의 회사가 저를 후원해 주면 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선수만 있는 대표팀과는 달리 대부분 막강 군단을 자랑한다. 한국의 구식 무전기가 영 거슬린 스위스 코치 그냥 안 넘어간다. 미스터가 그게 언제쪽 무전기야? 스위스 팀은 3명의 트레이너와 2명의 엔지니어에 의사도 둘씩이나 있다. 뭐 아시다시피 훈련 중에는 봅슬레이가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또 선수들이 넘어지고 다치기 때문에 저 같은 팀 닥터의 존재가 꼭 필요하죠. 이런 추운 날씨에는 선수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제가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임무죠.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코스로 유명한 이곳 알텐베르크 트랙. 건설 비용은 무려 천억 원. 세계적으로 독일, 미국, 캐나다 등 10개국에 14개의 봅슬레이 트랙이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이 보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현실은 직접 제작한 장비로 얼음판이 아닌 아스팔트 도로 위를 질주해야 한다. 스타트 코스 30m에서 전력 질주해야 하는 봅슬레이. 스타트 기록 1초 차가 전체 기록에서는 3초 차로 이어진다. 멕시코와 자메이카까지 봅슬레이 팀이 있는 나라라면 기본적으로 갖춘 스타트 연습장. 우리나라에만 없다. 스타트 기록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타트 훈련장에서 연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름에도 훈련이 가능하니까 굳이 겨울에만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 없잖아요. 봅슬레이도 훈련 장소도 없는 대표팀은 지난 두 달 동안 일본,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곳 독일까지 봅슬레이를 빌려가며 세계 일주를 해야 했다. 현역 봅슬레이 선수만 해도 50여 명. 엔지니어의 기술 고문까지 갖춘 일본도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 아시아에 한 장 주어진 올림픽 출전권을 놓고 다툴 우리의 라이벌. 한국팀에는 지지 말아야죠. 한국팀의 출전은 뭐 같은 아시아 팀으로서는 기쁜 일이긴 한데 한국팀은 최근에서야 봅슬레이를 시작했고 우리 일본은 계속해왔기 때문에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올림픽 선발전, 강광배와 김세인으로 결성된 우리 대표팀은 일본에게 0.5초 차로 뒤져 올림픽 출전권을 양보해야 했다. 아깝게 졌거든요, 일본 선수들한테. 아깝게 진 거에 대해 좀 많이 좀 슬퍼했고, 밴쿠버 올림픽에서는 이제 일본 팀을 당당히 이기고 이제 올림픽을 나가고 싶은 게 저의 이제 목표죠. 공식 훈련이지만 두 팀의 신경전 만만치 않다. 일본은 진짜 우리나라랑 떼어낼 수 없는 라이벌 아닙니까? 꼭 이기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말해서 일본을 딱 보면 투지가 불타죠.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바로 그 투지를 불태워 화이팅! 과연 일본을 넘을 수 있을까? 2인승 공식 훈련, 일본과의 첫 대결은 대표팀의 승. 한국의 파일럿인 강광배 선수는 중심을 잡는 힘과 컨트롤이 아주 훌륭한 선수입니다. 저희 팀으로서는 주목해서 보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렇게 브레이크맨 보면서 많이 봤어요. 뭔가 많이 준비를 한 것 같기도 하고 몸도 많이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서로 경계를 했죠. 눈치로. 눈치 싸움을 했어요. 한국에도 뭐 이렇게 큰 사람이 왔냐 이런 식으로 봤는데. 알텐베르크의 어둠이 내리고 수많은 인파 속
2008 봅슬레이 선수권에 막이 올랐다. 대한민국 대표팀도 당당히 그 대열에 합류. 생애 첫 세계 선수권. 가슴 벅찬 도전 앞에 대표팀은 소망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사히 경기를 마칠 수 있길. 개막식의 설레임도 잠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야, 씨, 많이 불렀다. 2인승 공식 훈련에서 기록이 제일 좋았던 선수였기에 더욱 당황스러운 일.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강 감독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남은 선수들은 그 길로 스타트 연습장을 찾았다. 잘 맞춰보자고. 자, 잘 한번 맞춰보자. 자, 또. 강 감독을 대신해 조인호 선수가 파일럿으로 나선 스타트 연습. 그런데 가슴을 쓸어내린 순간 천만다행.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래저래 기운이 빠진다. 선생님, 조금만 뛰세요. 손을 손이 너무 많이 붙입니다. 네, 스타트 올게요. 웨이 셰프! 필롯! 웨이 필롯! 나나나, 필롯, 필롯! 한 시간의 연습을 마치고 숙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다. 결국 김동 선수는 발목 인대가 늘어났다는 진단을 받았다. 괜찮습니다. 세인이 형이 잘해주시겠죠. 일단은 치료를 해봐야 되겠지만 좀 더 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붓기가 가라앉으면은 몰라도. 대회 하루 전 봅슬레이 점검에 나섰다. 쿠폰이라 부르는 썰매 날 닦기. 얼음추락에서 마찰을 일으키는 흠집을 없애기 위해 날 한 개당 1,000번씩 닦는다. 브레이크맨으로 나설 세인은 브레이크 작동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파일럿 강 감독도 우회전과 좌회전에 쓸 두 개의 조종줄 점검에 한창이다. 대표팀의 사기를 북돋아줄 취재팀이 건넨 비장의 선물. 태극기 붙이라고 챙겨왔어요. MBC에서 특별히, 그렇죠. 태극기 스포너 봅슬레이에 붙일 태극기 스티커. 비록 빌린 봅슬레이어도 대표팀을 위해 태극 썰매로 변신해야 할 터. 근데 그 작업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가운데, 가운데, 그렇지. 가운데 좀 밀어봐. 우리 썰매면 딱 맞을 텐데 나무 썰매에 코리아 붙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받아주는 거야. 우여곡절 끝 드디어 완성된 태극 썰매. 2인승 대회 첫날 아침. 안 그래도 세인은 한국의 아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이제 한 몇 시간 후면 시합하러 갔거든. 그래서 이렇게 큰 대회는 뛰어보는 건 처음이라서 좀 긴장되네. 그래, 긴장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한비하고 내하고 여기서 응원하고 부탁해. 그래, 한비하고 응원 많이 해라. 2인승에 출전할 태극 썰매가 출전 준비를 마쳤다. 와, 아니야. 이게 미안한가 봐. 미안하죠. 잘 오고 오십시오. 세게 좀 물러봐. 네 몸까지 내가 다 밀어줄게. 알겠습니다.
모두들 경기장으로 향하고 부상으로 혼자 숙소에 남게 된 동은 속상하기만 하다. 구름 한 점 없던 알텐베르크에 갑자기 눈발이 흩날렸다. 얼음줄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수들로선 반갑지 않다. 봅슬레이 점검에 나선 일본 팀도 긴장하긴 마찬가지. 사실 좀 불안해요. 훈련하는 동안에 트랙 상태가 계속 좋아서 속도가 잘 나오겠다 자신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눈이 내려 걱정이네요. 하지만 한국 팀에 지지 않도록 열심히 할 겁니다. 한국 팀과의 대결에서 필승을 다짐하는 일본. 우리 대표팀도 물러설 수 없다. 당연히 이겨야죠. 뭐 이길 자신 있고요. 이제 뭐 연습 때도 계속 이겨왔으니까 이제 뭐 시합 때는 이제 이겨도 큰 기록 차로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라이벌은 승부욕을 낳고 승부욕은 더 좋은 기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최상의 스피드와 힘을 뿜어야 할 스타트. 험난한 17개의 코스가 선수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틀 동안 총 4번의 경기 기록을 합산, 순위를 매기는 2인승 경기. 강력한 우승 후보인 독일 1팀이 해외 스타트를 끊게 된다. 우리 팀은 이곳의 코스를 완벽하게 숙지하기 위해 수없이 주행 연습을 해왔습니다. 게다가 완벽한 봅슬레이도 있으니까 승리할 자신이 있습니다. 마침내 스타트 라인에 들어선 대표팀. 수많은 관중들도 우리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얼음 트랙을 거침없이 질주한 대표팀. 결승선에 도착한 대표팀의 기록은 58.35. 57.27을 기록한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나갔다. 2인승 3차 경기. 위험천만한 주행이 펼쳐졌다. 2차 경기까지 10위권에 든 네덜란드의 봅슬레이가 주행 중 뒤집혀진 것. 험난하기로 유명한 알텐베르크 트랙 앞에서 강팀도 무릎을 꿇었다. 뒤집어진 채 피니시 라인까지 들어온 네덜란드는 하위권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2인승 3차 경기에 나선 일본. 56초대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자신들의 최고 기록을 바꿨다. 일본 팀의 좋은 기록에 더욱 부담을 안고 스타트 라인에 나선 대표팀.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출발이 좋지 않았다. 세 번의 경기 중 제일 좋은 기록을 냈지만 일본을 넘을 순 없었다. 하지만 강국 유럽 팀들 사이 아시아의 두 팀은 라이벌을 떠나 우정을 나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만이 이번 대회에 출전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서로 협력해서 강팀 못지않게 실력을 향상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인승의 승자는 독일 1팀. 봅슬레이 강국 유럽이 상위권을 죄다 휩쓸었다. 챔피언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순간 대표팀은 마음을 다잡는다. 언젠가는 저 자리에 가 있어야죠. 2인승에 출전한 30개 팀 중 25위. 첫 출전 성적표로는 결코 부끄럽지 않았다. 강광배 선수는 파일럿으로서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어요. 알텐베르크 같은 힘든 트랙에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정말로 기대 이상이었어요. 네, 솔직히 한국팀 출전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어요. 다들 한국팀이 이곳에서 잘 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편견을 깨고 너무나 잘해줬어요. 아, 놀라워요 정말. 자, 이제 빌린 봅슬레이를 반납해야 할 시간. 서둘러 태극기를 떼어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게 뒤집어져서 봅슬레이가 다쳤다 그러면 빌린 거에 수리비 또 별도로 뭐야 뭐 2,000유로 그 주는 조건에 저희가 그랬어요. 다행히 안 뒤집어졌어요. 우크라이나 봅슬레이 팀으로 무사 귀환하게 된 봅슬레이. 에휴, 잘 가라. 체감온도 영하 20도. 알텐베르크에서의 도전은 계속됐다. 자신의 주 종목인 스켈레톤으로 세계선수권에 첫 출전한 조인호 선수. 대표팀 동료들이 응원에 나섰다. 가자, 조인호 가자! 화이팅, 인호! 힘차게 얼음 위로 몸을 날린 조인호. 다리가 완전... 다리가... 빨리 타는 것 같아. 굳었어, 굳었어. 빨리 해 봤어요. 아니, 더 뛴 건 문제가 아니고 다리가 굳었어. 못내 아쉬운 경기. 출전 선수 31명 중 26위. 세계 선수권 첫 출전만으로 만족하기로 했다. 큰 장벽을 만난 것 같아요. 딱 앞이 갑자기 막히는 그런 느낌을 딱 받았어요. 뭔가 한계가 있구나. 그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뭐가 있을까? 저한테 첫 번째 주어진 또 과제가 됐거든요. 망감이 교차한 순간 여자친구와의 전화 통화로 마음을 달랬다. 이능 가면 바로 결혼한대요. 기분 좋아서. 그러고 싶다. 이능 여자친구 좋겠어요. 네? 바로 결혼하고. 인사하세요. 지현아 안녕. 나는 없는데 내 미래 여자친구한테 안녕. 나 빨리 만나. 아, 언제 여자친구 생기죠? 공개구원. 아, 공개구원. 안 돼요. 쑥스럽게. 사랑 결혼해주세요. 키 190, 몸무게 0.1톤. 다 근육이랍니다. 그런 여자를 소개시켜주세요. 스포베이비 나와요, 스포베이비. 어릴 때부터 스트롱 그기 저기 시켜. 4인승 대회를 앞두고 대표팀은 3시간 거리의 체코로 향했다. 한 몇 주 동안 그 우리 선수들이 한국 음식을 못 먹었습니다. 저 체코 프라하에 가면 한국 식당이 있다 이제 소리를 들어서 이제 그 한국 음식 먹으러 저 프라하로 가고 있습니다. 긴장의 연속. 한국 음식만으로도 위안이 될 것 같다. 삼겹살을 앞에 놓고도 봅슬레이를 머리에서 지울 순 없다. 봅슬레이를 깨부신다는 생각으로 무서워. 네. 외국 애들 안 봤어? 물어 뜯으려고 하잖아, 봅슬레이를. 그런 마음가짐 것 같고 밀어야지. 자, 제대로 먹어볼까? 아, 그래, 이 맛이야. 간만에 원기를 찾았다. 위하여. 4인승 첫 공식 훈련. 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김동이 결국 제외되고 정수가 푸셔로 합세했다. 자! 나쁘지 않은 출발. 17개의 코스를 무사히 주행한 대표팀이 결승선에서 확인한 기록은 목표에 훨씬 못 미친 성적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 반짝 차리고 해. 좀 더 표정병도 들어보게. 어? 깜빡할 때 들어있지. 깜빡하면 되나.
정신도 바짝 차리라고. 예, 정도. 엄마 눈에 좀 힘 좀 주고 딱 하려고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전부 다. 웬만해선 큰 소리를 안 내는 감독님인데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유인 즉 푸셔가 잡고 달린 푸시바를 넣지 않고 펼친 채 주행한 것. 얼음 벽과 심하게 충돌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천만다행 위기는 넘겼지만 봅슬레이에 문제가 생겼다. 급히 독일팀 엔지니어가 투입됐다. 주행 도중 트랙을 스치며 고정된 푸시바가 움직이지 않은 것. 정신을 좀 바짝 차려. 네? 그냥 뭐 관광객 목적으로 타는 게 아니잖아. 네? 다행히 전문가의 수리를 받고 고장난 푸시바는 완상 복귀됐다. 그날 저녁 한 자리에 모인 대표팀. 낮에 있었던 공식 훈련을 꼼꼼히 모니터했다. 빨리 뺐어야 됐는데. 정식 훈련에서 벌어진 대형 실수를 확인했다. 조금 오래됐다. 다시 봐도 아찔한 순간. 아까 저 비디오로 봤지만은 오늘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해서는 또 안 돼. 그잖아. 네. 실수는 실수인 거고 실수가 반복되면 습관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조정이 안 되니까. 심기 일전 스타트 훈련장을 찾은 대표팀. 내가 잡기 전에 더 빨리 밀어준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 거야. 그래서 이게 한 번 더 치고 나가니까. 오케이 한번 해보자. 가자. 하나 둘 셋. 경기 기록을 좌우하는 스타트 힘껏 몸을 날렸는데. 정말 잘했어요. 모두 하나가 되어 전력 질주하니까 잘 되네요. 네, 이제야 호흡이 맞는 것 같아요. 좋은 기록에 분위기도 업. 지금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느낌. 예전에는 이게 좀 하나 둘 이런 느낌인데 지금은 빵 나가는 거. 좀 이게 뒤로 이게 아니라 빵 나가는. 연습 보니까 되잖아. 조금 조금씩. 자, 한번 100% 한번 해보자. 그래야지. 가자. 하나, 둘, 셋. 젖먹던 힘을 다해 출발. 공이 밀었을 때보다 좀 깼는데. 또다시 단축. 대회 기간 내내 답답했던 가슴이 그제야 뻥 뚫렸다. 공이가 밀었을 때보다 더. 동이가 밀었을 때보다 더 깼는데. 동이가 밀었을 때보다 더 잘 나왔어? 동이가 타고 할 때가 2, 3이었는데. 지금 2공이니까. 동이가 닥치길 잘했구만. 표정 관리 안 되는 김동. 어쨌든 대표팀에겐 경사다. 마지막 공식 훈련을 앞두고 승부수를 던졌다. 몹쌀동그란가? 납을 저 봅슬레이에다 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선수들이 유럽 선수들보다 체구가 작습니다. 몸무게가 또 적게 나가고. 그래서 그 국제연맹 규정에 60kg 정도가 지금 미달이 돼요. 무게가 적게 나가니까 가속이 당연히 안 붙겠죠. 우선 30kg 정도만 부착을 했고요. 왜냐하면 봅슬레이가 무거워지면 또 선수들이 이거 밀지는 모릅니다. 봅슬레이가 무거우니까. 다음 날 30kg나 불어난 봅슬레이를 밀고 질주에 나선 대표팀. 과연 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 가자! 잠시 후 전광판에 뜬 대표팀 기록. 0.01초 땡겼어요. 전날보다 무려 0.8초나 단축됐다. 그렇죠. 아무래도
과속이 많이 붙어가지고 속도가 많이 붙은 것 같아요. 아, 시합 때 엄청 잘할 것 같은데요. 제가 있었으면 더 잘 밀었겠죠. 팀의 최고 기록 달성. 이보다 더 좋을까? 56초 때가 보이길래 순간 당황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잡았습니다. 1시간 되네요. 스타트 훈련했던 것이 좋았던 것 같고요. 또 팀워크 좋아진 것 같습니다. 선수들 분위기도 좋아지고. 지금 최고 기록인데 욕심을 내면 안 되겠죠. 처음 탄 것처럼 마음을 비우고 더 타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서 기분이 좋네요. 4인승 대회에 나갈 이 봅슬레이도 역시나 독일팀 연습용으로 제작된 것을 2,000유로에 빌렸다. 그럴싸하네, 붙이니까. 다른 나라는 모를 거예요. 이게 빌린 썰매인지. 우리도 우리 썰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또 타고 있고. 아무튼 태극기를 다른 이상 내일 시합에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순간 대표팀에겐 태극기가 최고의 스폰서. 4인승 대회 첫날 만여 명의 관중들이 경기장을 찾았다. 동계 스포츠가 발달된 이 지역에선 또 하나의 축제.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 4인승 봅슬레이 경기 중계를 맡은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봅슬레이 중계 해설가에서 책임 프로듀서로 전향한 존 모건. 88년 동계올림픽 봅슬레이 해설가로서 영화 쿨 러닝에서 실제 자신의 역할로 출연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봅슬레이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사랑에 빠져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스포츠입니다. 일본에 이어서 출전한 한국은 일본만큼이나 동계 스포츠의 강국이죠. 앞으로 봅슬레이도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시합은 많이 하지만 정수하고 진이는 너무 긴장하지 말고 연습하던 대로 편안하게 하세요. 자, 해보자 한번. 자! 이제 대한민국 봅슬레이 팀이 뛸 차례. 스타트 라인에 대표팀이 나선 순간 대표팀의 눈앞에 거짓말처럼 펼쳐진 태극기 물결. 출발할 때 태극기를 봤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눈물이 찔끔했었습니다. 교민들의 뜨거운 응원과 함께 대표팀은 주목을 받았다. 첫 번째 질주를 마친 태극 썰매. 저조한 기록에도 교민들은 신이 났다. 굉장히 반갑고 제가 그래서 독일 사람한테도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선수팀이 여기 왔다. 아, 한국 사람이 세계 선수권대회에 나왔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요. 이곳에서 이렇게 세계 사람들과 같이 동등하게 저희 대한민국을 외칠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어요. 4인승 경기에서도 위기 일발의 사고가 발생. 뒤집어진 채 질주하던 미국 팀은 결국 경기를 포기했다. 57.47. 무사히 2차 경기를 마친 대표팀. 뜨거운 응원을 보내준 교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부서질 듯한 질주로 입은 영광의 상처. 최선을 다했지만 열심히 응원해준 교민들이 마음에 걸린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멀리서 오셨는데. 아니요, 아니, 너무 좋았어요. 여기서 그냥 경기를 하는 것만 해도 아주 가슴이 뿌듯했어요.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원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민들과 김밥을 나눠 먹으며 대표팀은 용기를 얻었다. 네. 고마우면서도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제가 좋은 성적으로 또 보답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거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잊지 않을 겁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출전과 따라서 그때 보답 드리도록 해야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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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스네이 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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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한국에서 응원 메시지가 전해졌다. 좋은 소식 한국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좋은 소식이 대한민국에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인 그런 그 기록과 메달을 꼭 따주길 바라네. 저도 저 친구들과 함께 여기서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건강하게 앞으로도 좋은 모습,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강강부 화이팅! 복출레이 화이팅! 자, 이제 봅슬레이를 탈 시간. 힘차게 밀어보자. 4인승 대회 마지막 날. 1500m 얼음판을 달리는 태극 썰매가 솜털만큼 가볍다. 결승선을 통과한 대표팀의 기록은 56초 22. 자체 최고 기록을 달성한 순간. 끝까지 지켜봐준 관중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해피엔딩이었다. 마지막 기록을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연습 기간 통틀어서 우리도 시합 기간에서 저희들한테는 제일 좋았던 기록이고 마무리를 그래도 만족할 수 있어가지고 내년 시즌 준비하는데 좀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챔피언이 부럽지 않은 순간. 세계선수권 첫 도전에서 무사히 경기를 마친 대표팀을 향해 관중들은 아낌없이 박수를 보냈다. 예! 우리 56초 2인가 나왔었지? 끝났네. 조금 아쉽네. 55초 때까지 나오실 수 없는데. 내년을 기약해야지. 너무 처음부터 잘하면. 스포츠 외교입니다. 스포츠 외교. 우리나라를 알리는 세계. 그래야 돼. 이쯤 되면 챔피언이 부러울 소냐? 대표팀이 이동하는 길목 곳곳에서 세레머니는 이어졌다. 그래도 마지막 날 진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게 기록이 잘 나와서 정말. 정말 좋네요. 마지막 날 행복하네. 어제까지 씁쓸했는데. 그러니까 날씨가 이렇게 개인 게 딱 이유가 있어. 왔다 왔어. 손 들면서 온 내 세리머니. 이쯤 되면 승전보라도 울려야 될 판. 스타트가 5초 63 나왔습니다. 예. 5초 63 이렇게 나왔어. 어제 이렇게 나왔으면은 결승 들어왔을 텐데. 그래도 감독님 마지막 날 이렇게 좋은 기록 나와서 축하드립니다. 그게 덕분이죠. 네, 그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가 세계선수권대 얘기하면 뭐 끝까지 완주할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네. 전복되지 않고 끝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요.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챔피언의 자리는 여전히 멀리 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대가로 또 다른 도전을 기약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의 실력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든 바닥부터 시작해 꼭대기까지 올라가듯 처음부터 잘할 수 없죠.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강광배 선수가 모범이 되었으면 해요. 그가 이룩한 것처럼 그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독일에서의 긴 여정이 끝이 났다. 생애 첫 도전을 마치고 두 달 만에 귀향. 떠나는 아쉬움보다 돌아갈 고향 생각에 설레임이 앞선다. 저는 어머니가 주는 청국장. 저희 집사람이 끓여주는 김치찌개를 참 잘 먹는데 제일 생각이 납니다. 지금. 저희 집 이제 연탕 집 하는데 삼계탕 먹으러 가요. 저요? 순대국밥. 제일 좋아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 했던 길. 우리는 그 길 위에 당당히 서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다.